굿모닝,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8월 10일의 꽃 무화과, 꽃말은 다산, 풍요한 결실입니다. 무화과, 이름 그대로 이제 그 꽃이 없는데 이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예, 나무죠. 예, 하지만 이제 꽃은 이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잎 겨드랑이에 이 주머니 같은 이제 꽃자리가 달리고 그 안에 작은 꽃들이 되어 있습니다. 식물이 어떻게 꽃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? 주로 이제 남부 지역에서 이게 정원용 또는 이제 과일 생산을 위해서 이제 재배가 됩니다. 이제 키는 이제 지력이라든지 주변 이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되게 크게는 한 4m까지 이렇게 자랍니다. 열매가 참 좋죠. 우리 건강식으로도 아주 유용하고 특히 이게 이제 제철 이렇게 과실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. 이게 뽕나무과 집안이고 사실 그 이 무화과라고 이제 꽃이 없는 건 아니죠. 이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.